오늘장 공략주 증권사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십니까? 네. 뭐 1분기 대부분 실적들이 좋은데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종목 중심으로 고르는 것이 지금은 합당한 시기라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관심주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74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200억 원짜리까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의 급등세를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도 26.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작년 4분기 가동률 100%에 따른 효과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진행된 가격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타이트한 수급 영향 때문에 고객들의 연초 선제적인 물량 확보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1분기에 높은 영업이익률이 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에 진행된 가격 인상이 2분기부터는 온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QOQ,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은 실적이 가상되는데요. 물량 증가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캐파가 3,900톤에서 램프업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캐파가 4,300톤으로 약 10.3%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100% 가동률에도 재고 보유 재고가 1개월뿐이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반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DMF 등 일부 원재료에서 가격 상승이 소폭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 때문에 제품 가격에 대해서 증가될 수 있어서 상당히 환경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원재료 가격은 결국은 가격 상품 가격으로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 산업인 FPCB라든지 방열 시트, 첨단 산업 모두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핸드셋 메이커들의 판매량 호조 때문에 FPCB향 PI 필름 물량은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방열 시트 향도 모바일 향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기자동차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개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비 30% 이상 성장을 보여줄 첨단 산업은 전기자동차향 EV 모터 권선 코팅용 베너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더블 폰이라든지 PI 베너시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약 3,200억 대 정도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도 850억 원대로 전년비 42% 정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수급 괜찮을까요? 모든 재료는 수급에 우선한다. 모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네. 매도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뭐 최근에 사실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3만 원대 정도 유지가 되던 주가가 이미 5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이후에 2분기 QOQ 실적이 다시 올라간다면은 아마 재차 매수로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가격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다시 우상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